무한 땅에 얼마냐 남불보생만큼 사기다. 세상이 힘든 6월 29일이 식순에 의해서 우선 내일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증명법주이신 지한 법맥전수자 일흥정법부전위원회 위원장
지한 존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오늘 대국주의신 일공정법보조위원회 부위원장 주광석 동행위원장님이시며 세계불교상업청 세계성황 석연화 대화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사람불교 한국불교 조계정협의회 이사장이신 대봉대종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불법승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승
한 마리의 봉새가 깨어났으니 봉새는 법을 품고 하늘로 바다로 온 세상 법계를 날아서 오늘 해동 미륵 산하 용화 도량에 둥지를 틀었다. 날아서 오늘 해동 미륵 산하 용화 도량에 둥지를 틀었다. 아, 박수 떠난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3기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3기례는 오늘 일본국악단 윤태일단이야 노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었던 대한민국 대한명인 다도점통 다래명인 연명당 강경순 명인의 제자들이 육법공양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번은 사생활을 4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육법공양 음향 첫 번째 등공양입니다. 밝은 등불 층층이 밝혀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에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두 번째 향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법계 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인심으로 참여하는 이 공덕 시강생의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 가뭇없이 쓰러지게 하소서. 다음 세 번째 다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로다를 다스려서 공양하니 사바에 찌들은 죄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라. 이어서 네 번째 꽃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전세계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에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다음은 다섯 번째
드리겠습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 죄스러운 이대로 불보살된 자비로 보살피소서. 여기서 마지막 여섯 번째 미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세전 복밭을 가꾸셨으니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도 법계 회향하나이다. 이어서 오늘 육복공양을 올리신 모든 분들이 성경보전자님의 앞에서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서주시고 합장. 그냥 서서 삼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삼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행사의 봉행 위원장이시며 일궁 서간보 전자님이요 3대 세계 불교 성황창 세계 성황 석연화 대화상님의 봉행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동참해 주신 사원회장 모든 분들과 충심으로 삼복에 귀합니다. 신로의 계절을 맞이해서 저희 용화사에서 이와 같이 역사성 있는 전통이 꼭 필요한 이런 다리제를 갖게 된 것을 먼저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석인보 존재의 탄신 106주년 열반 24주기 다리제 및 흉상 권력과 존재의 탄신 찬탄 12 제막식 그리고 사단법인 일궁 정법보전위원회 일본 서경보 문중의 창립 기념법회를 함께 갖게 됐습니다. 좀 전에 제막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친절을 뵙게 된 존자님의 그 흉상은 약 30년 전에
마치 전 그 법제 스님 절에 모셔져 있었어요. 지극정성으로 약 3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그 일본 서경부 존재하는 형상을 제 정법보전회와 문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스님 절에 모셔져 있던 그런 형상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봉헌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은 스님께서 모시고 있었던 몇십 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그런 형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니 이렇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확인 전화를 하셨고 저는 미안한 생각에서 스님께서 모시고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습니다만 결국 제가 가서 모시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모시고 와서 제가 사고하는 동안에 며칠 동안 저와 함께 고생을 하시고 모시게 됐습니다. 이 형상을 이곳에 이윤해서 모시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주신 법제대회사 함께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제도움만 이룰 수 있도록 동참해주신 정법보전위원회 일본 문중의 임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중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본 서경부 존재하는 호흡불의 정신과 세계인류평화운동 세계인류를 꿈꾸셨던 정법 전수를 통해서 세계인류평화운동에 기여하셨던 그러한 호흡불교 자비불교 정신을 계승이 받들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저희 두 단체가 발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원군 각시 함께 동참해 주신 사무대중 그리고 대륙훈 시민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경부 존재님의 행장보고를 법진 대종사님께서 행장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동독인 행장 세계 최고 공항이신 일본 존재님께서는요 학생으로서 고교생으로서 한국 불교사에 큰 획을 그으신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본 서기보 존재님의 행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4년 음력 5월 9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1932년 19세 되던 해에 제주도 삼방굴사에서 해월스님을 은사로 출가 법명을 해암이라고 받으셨습니다. 1935년 완주 이봉사 춘남스님 제자로 건당으로 법포를 일봉으로 받았습니다. 1939년 사이 개운사 대교과 박한영 대강배 수재가 되신 것입니다. 1940년 오대산 월정사 선원에서 선원장을 하시고 1944년에서 1945년 일본 인재대학 전문부를 유학을 하셨습니다. 1946년 동국대학에 편입을 하여서 1950년 졸업을 하셨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 원광대 전북대 강사를 하셨습니다. 1953년에서 1963년 경산대학, 부산대학, 부산동아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1962년 경주 불국사 주지를 하셨습니다. 1964년 동해불교 역경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64년에서 1969년 사이에 미국, 콜롬비아, 워싱턴, 하와이 이대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1969년 동국대학교 불교학 학장을 하셨습니다. 1979년 동국대학교 대학 선원장을 역임하시고 1979년에서 8월 17일 미국 뉴욕 멕시코 주 서경보 박사 기념일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979년 8월 17일 세계불교 초대 박사학위 세계 최대 저술가 세계 최대 통일기원 10위 세계 최다 선필로 기네스북 4종류 등재 UN NGO 정권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1988년 12월 27일 세계불교 초대법왕 최초로 추대가 되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법주이신 지암 큰스님께서 추대를 하신 것입니다. 1992년 불기 2536년 6월 16일 스리랑카에서 세계 초대법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199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세계불교 평화의 날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1995년에서 1996년 세계평화교육자회의에서 추천으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대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96년 불기 2540년 5월 10일 11시 40분 음력 25일 향년으로 83세 법납 65세 일기로 입적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맥은요 석가모니 77대손 보리달마 49대손 태고 보복사 21대손 당신의 법맥을 일봉 2대 세계 오늘 이 법회의 법주로 증명하시는 지양대화사님께 전수하시게 된 것입니다. 80의 노력에도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나서셔 새벽 예불 후 일봉 선원 뒷산을 오르며 참선과 등산으로 건강관리를 해온 스님은 입적하실 때까지 5대행 6대절을 넘나드시며 오로지 불교 홍포에 매진하셨습니다. 불기 1564년 5월 9일 일봉존자님의 손제자 법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살풀이 송예슬, 이은자, 이영복 세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서근보 전자님께 바치는 추모사를
문경 백봉사 회주이며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협의회 이사장이신 대봉 대종사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아, 사부대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존자님의 달에 대해 사부 대중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별에 다시 우리 곁에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전 세계 불교에 크나큰 산이요 크나큰 햇불이며 심심히 힘든 자의 의지 저인 큰 어르신이었던 큰 스님 저희 곁에 훈련이 떠난 지 거의 24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께서 펼치신 평화의 큰 법을 뜻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스님의 충만한 것은 온 세계가 함께 마음속에 깊이 기리고 있습니다. 일본 존자님은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또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처님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불법 홍보의 우리나라에는 물론 전 세계 불법 중에 크나큰 적시를 맺게 하는 토대가 되어주셨고 따뜻한 지도력으로서 중생의 아픔을 두루오루 만지며 우리의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상과 이념의 활동과 분열의 시대의 종교계의 상생과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기름도를 놓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구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각계 분야의 큰 성취를 이루시며 부각한 오늘을 살며 마음의 공항에 신교하는 이들에게 정신적 이안과 구원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매 순간을 오로지 불법을 위하여 중생들을 또 이해하고 현신하고 실천해 오셨습니다. 이제 흐트러짐 없는 고결한 수행자의 모습은 지금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큰 스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는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부디 자비의 빛으로 다시 오시어 중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른 마음을 표하며 일본 존자님의 환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총재 대화사님께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의 해석이 우리 불교인들이 주변과 유세에 환하게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부처님이 원력이 넘치는 이곳 용화사 도량에서 일본 서경보 존자님 단신 106주년을 및 열반 24주기를 맞아 달에 제가 온 도량에 환하게 등불을 밝히듯 개최됨을 축하드립니다. 맑은 허공에 새틀이 떨어지고 고기가 뜨니 수면에 물결이 인다. 새틀 하나 떨어지지 않고 물살 잃지 않는 것 나는 한 가지 꽃을 두고 법을 설한다. 온 우리를 가득 채우셨던 존자님의 오동송을 가만히 헤어려 봅니다. 비록 존자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존재님이 남겨주신 사상과 불교의 정신을 오늘도 찬란히 빛나고 있고 그러하기에 오는 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 존장님의 흉상 및
장탄 시위 제막식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일공정법보정위원회가 날날이 발전하고 여법한 법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궁 존자님이 겉으로 매달렸던 하부가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민족의 수군인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800여 개의 통일 기념비를 씌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심이 매정하고 가치관이 왜곡된 채 정치인들은 갈라져 싸우고 있으면 민족 관계는 싸늘하고 동서로 갈라진 지역 간의 갈등, 종교 간의 반복이 심각합니다. 미혹한 저희들이 무상의 진리와 피안의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부처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면 수행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용맹정진하여 불교 종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시방세계가 모든 평화롭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날로 번창하여 남북이 통일되어 분단이 아픈가 불행이 없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울로 대덕 큰스님들이 함께한 이 장엄한 일국문 중에 장리 법회를 보면서 문도들이 하악과 불자들이 삶의 한기가 가슴 속에 피어오르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간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4년 6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총재 대원합장. 님은 일봉 서금고 전자님의 생전시 전자님의 수족같이 시봉하시어 언제 어느 장소나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전자님 부름에 어렵고 난해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지나가신 복사입니다. 일봉 전자님 법맥제자 지한대가상이 감사드립니다. 위축 소임자 사단법인 일봉 전법 보존위원회 자문위원 겸 홍보대사로 소임을 맡깁니다.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지혜비 생일날 오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지 마. 나한테 왜 물어? 이랬고. 큰 걸 보니까 왔네. 나, 아기, 불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부처님 인연법이라 말하겠어요. 먼 훗날 보살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 다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태백일까요? 오늘은 할만하다. 오늘은 오늘 내 박수 없으면 탁힌 내가 안 할라요. 오늘 탁하고 계시고 대구산에 하는 게 있으니 왜이렇 스님 틀리려 해서 옛날처럼 노래가 안 되니까 그분은 노래하지 말해. 오늘 한번 해서 박수 안 나오고 앵콜 안 나오면 다음에 절대 안 할 것이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앵콜 하기 전에 하나도 해야 돼. 왜? 저희가 고해동이라는 걸 창조를 했고 도방불교대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을 시킬 때 큰 스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첫 번째 졸업하신 분, 불교대학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스님이 본문이 끝났는데 내가 끝난 뒤에 이 노래를 했어. 아, 이 노래 한 게 아니라 뭐 노래를 하나 했는데 한 2년 안 했어. 한 세 번 못 오셨거든. 네 번째 오시더니까 본문 하기 전에 이렇게 실러. 왜 스님이니까? 그때 자네가 노래한 거 있지. 아, 스님 앞에 노래한 거 한 2년 전에 하나 한 거 있어. 예, 그러니까 그거 오늘 해라. 그거 하랍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도방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만날 분 없었을 것을 저기 내가 지금 보리수를 봤는데 보리수가 다 까먹었네. 에, 스님 어디서 여기 스님 영경 스님 여기 나와서 귤을 들고 오고 싶은 대로를 들고 와요. 숫자대로 내가 몇 개 가져가서 내가 안 할 테니까 여기 둘 여기 둘. 아니 내가 둘을 맞지 그건 너무 많고 세 개만 가져. 아, 얘는 너무 빨리 흘러간다. 영경 스님한테 내가 묻겠네. 이거 지금 네 개 가져왔지. 그럼 몇 개 남았나? 저게 몇 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가 많이는 조상이 아니고 정확한 답이 있어, 몇 개가. 정확한 숫자가 몇 개다. 그럼 스님 아까 세 봤느냐? 나 안 세 봤습니다. 그럼 주세요. 예? 그럼 됐어. 이것을 지금부터 38, 2년 전에
울산 도주군에 가면 웅산면에 성원사는 저 있어요. 거기를 시공 스님을 모시라는데 이때쯤에 보리수가 달렸는데 지금은 열반에 들은 우리 쪽에 도관인 보감 스님도 있었어요. 보리 스님을 갔다 하는데 산책을 같이 해서 보리수를 뵙더니 보리수를 세 알만 따고 해, 보리수나무를. 세 알만. 그 세 알만 따가지고 가니까 보감이한테 물어, 보감 스님한테. 거기가 이게 이 세 알 따왔으니까 몇 알 남았는가 물어요. 이거 보아미가 모험 해가지고 스님 안 세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맞죠? 안 세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건 나보고 지한 스님 예. 큰 스님은 얼마나 되실 때까지 제자들한테 하대 절대 안 했어요. 천문답 하기 전에 하대를 안 했어요. 지한 스님은 몇 개가 남은 건가? 예, 저는 압니다. 몇 개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귤을 가져왔잖아요. 네 개 가져왔죠. 제가 몇 개 남았냐고 물었죠.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기, 그전 우리가 생각할 땐 정답이에요. 그런데 정답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 아까보다가 세 알이 모자랐네요. 그래요. 왜냐, 스님 그 매달인지 아세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걸 세 알을 따왔으니까 아까 전부단 세 알이 모자린 건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답이에요. 바로 우리가 밖에서 세 개다, 네 개다, 몇 개가 남은 거 숫자의 개념이에요. 숫자의 개념. 이 숫자의 개념이 생기다 보면 욕망이 생겨. 1보다는 2를 좋아하고, 2보다는 3을 좋아하고, 10원보다는 100원을 좋아하고, 100원보다는 1000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한테 있을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때부터 스님이 저희한테 선문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에 몇 번씩 선문답을 시작했어요.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한테 북나이라는 책을 보시면 알지만 써놨어요. 여기서 수리정 하나나 둘이다 세워봐야 알고 세워볼 겁니다 하는 것은 인위적이에요. 그러면 세우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아까보다는 하나가 모자란 게 정답이죠. 거다 하나 갖다 그럼 그 네 하나 갖다 놨으니 포트였으니까 몇 개 됐느냐 치워봐서 몰라요 아니고 처음보다 하나가 더 많던데요 하면 정답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원리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자연과 흡슬러서 좋아요. 니는 나한테 좋고 너는 나한테 나쁘다는 개념을 지으니까 미운 놈 나쁜 놈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저희가 큰 스님이 생기시는 게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제가 하나 물을 테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면 우리는 하고 큰 소리 요새 소리 지르면 바이러스 때문에 못 들게 하는데 살짝 질러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다. 다 죽습니다. 그건 정말 이치잖아요. 죽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언제 죽어도 죽어도. 죽는 걸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살아간다 이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간다가 아니고 살고 있답니다. 살고 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1초 지나면 죽는 날이 1초가 빨라. 이 지구가 도는 게 인공위성 로켓 쏘는 거 있잖아요. 이거 1.5배로 가요. 휙 하고 지나가요. 죽으러 가는 거 그렇게 휙휙 하고 지나가는데 미운 놈, 고운 놈, 잘생긴 놈, 나쁜 놈 언제 할 수가 있어요. 살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간다가 아니고 살고 있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 그럼 살아간다 하고 살고 있다 개념이 마음속에 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 스님들하고 일반 불자들 다섯 개 있잖아요. 이 승속관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가 올라서 그걸 대중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서 굉장히 부끄럽죠. 제가 그러면 그 스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야 이거 대구살이 양재기 같다는데 이게 양재기 자꾸 사라고 그래 물어봤대. 여기서 막걸리 하나 먹으면 친 건데 스님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스님
진짜 큰스님 큰스님들 많이 하는데 큰스님이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큰스님이란 여러분 큰스님이란 기준 아닙니까? 뭐 또 총무님 큰스님이고 또 종경스님 큰스님이다. 아니요. 법계가 있으면 큰스님이에요. 법계. 법계는 날이 여러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떤 법계라는 법계가 있습니다. 기구, 기구니서부터. 이 법계가 지나서 대덕스님이라고 우리가 대덕스님, 대덕스님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법계를 받아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조계 중에서 초인, 주기를 맡아갈 수 있습니다. 한 20년. 큰스님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은 뭐 그냥 법계로 정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스님, 그거 말고 큰스님의 관점은 뭐가 크다? 밖에서 우리가 큰 그릇, 저 사람은 큰 그릇이요, 작은 그릇이요 얘기하는데 이 크다는 개념이 뭡니까? 진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니까 스님이 그거는 남이 만들어야지 지가 만든다는 거예요. 요만한 옹기 흙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구덩이를 잘 요만큼 파면 요런 그릇이 될 것이고 이만큼 파면 이만한 그릇이 돼요. 남이 파주는 것에 자기가 판다. 그러니까 내가 꽉 차 있는 그릇이 내가 속에 있는 거 버린다 하잖아요. 내가 속에 미워하고 그게 아 저게 뭐 명예 좋아하고 아상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나씩 버릴수록 속에 공간이 넓어진다. 이 공간이 넓은 것을 크다고 얘기한다. 공간이다.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동기계가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스님, 옛날에는 30년, 40년 소임이 없었던 스님들을 노장 스님이라고 안 하고 장로 스님이라고 해서 장로 스님.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에서 장로장을 써먹잖아요. 우리 거, 가족도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장로 스님, 나이가 들고 오래된 스님들 장로 스님이라고 써먹으려니까 걔들 그 카페 행동 그렇게 가지고 안 써먹어요. 그런 날부터 무조건 큰 스님이라 생겼어요. 이 스님이 하면서 그릇을 하고 이게 전라도 어디 갔었는데 빈 그릇이 있어요. 보면서 전번에 큰 거 물었지. 예. 스님 큰 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때 물었지. 예. 큰 거는 품어보면 안다고 그래. 품어본다고.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안 돼.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 소리. 큰 걸 가지고 적은 걸 떼기면 이 소리가 나요. 적은 걸 가지고 큰 소리를 떼면 이것도 돼요. 이게 지가 양푼인 줄 알아요. 이게 지가 양푼인 줄 알아요. 큰 스님 품 안에 안 넣으면 우리 큰 스님들 이 안에 들어가면서 지가 양푼인 줄 알아요. 이래니까 어른 스님들 다 하는 거야. 이거하고 비슷한 크기를 이걸 넣어보세요. 비슷한 크기 조금 더. 아는 분도 있죠. 그래서 법계를 두는 것은 큰 스님이 품어주고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님 알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길에 댕기고 그래서 제가 미국서 들어오니까 큰 스님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불교에서 불교집 안 하고 안 하다가 이제 이 전법회 때문에 나와 있는데 큰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한테. 진짜입니다. 여기 상대적 땅인데 말하고 분명히 그랬지. 뭐 그랬지. 그럼 큰 스님 하지 마. 그럼 어떻게 그래. 그냥 지하 스님 불러. 아니, 다른 사람, 다른 데 지하 큰 스님 뭐 다 불러. 가든 가든 나가 싶다. 사람은 아니죠. 제가 여섯 달 있으면 50년째 중재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처님은 6년 만에 석가모니 됐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뭐 부처한테 보면 해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보다 큰 소리 붙인 거래요. 미국 가기 전에 아이고 스님 해가지고 300일 있는데 어느 날 미국 갔다 와서 한 18년 만에 와보니까 스님이 됐더라고. 큰 스님 돼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우 귀한 스님 맞자 합시다. 이런 포로새끼를 지어줍니다.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큰 스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내일 큰 스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그러니까 다리제하고 생신제하고 한 날이에요. 이거는 한 날 돌아가신다고 그랬을 때 한 날 이틀만 참았다가 돌아가실 경우에 나으신 분 나을 거예요. 나를 미쳤다고. 근데 결국 그 이튿날 돌아가셔가지고 다리진다 하고 오늘 한 날이에요. 동서양을 통해도 한 날 되시는 건 스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87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1년 살았다고 봐야죠. 1년. 그잖아요. 하루. 1년이가 하루네. 하루 24시간 계셨어요. 그걸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 큰 스님이 박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제자다. 아니, 큰 스님이 박사하기가 150개지. 내가 박사하기 150개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전체 내가 준비한 큰 스님인데, 내가 큰 스님 때문에 쓴 말로 스님 때문에 개망신을 한번 했어요. 스님하고 저기, 그것도 대구 밑에 교사님인데 갔어요. 큰 스님이 그 교리를 교편하고 과단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저 뒤에서 어떤 보살님이 한 6살짜리 보살님을 데려와서 소름 장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잖아요. 야, 뭐 보자. 스님 주머니 먼저 보여주면, 아니, 이 보여주면 내가 보여줄게. 그니까 지가 쓱 보여주는 게 애들 가진 장난감이야.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스님 보여줘. 이러면, 뭐 합장주 있던 주머니 넣었던가.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 에이, 별거 아니네. 네. 그래서 내가 장난 삼았고, 야, 많이 하든 내가 이거 주셨는데 뭐지 알아? 이렇게. 모르겠는데 스님, 내 고추 하나 주셨다, 고추. 고추 하나 주셨는데 니꺼 떨어지는 게 이래야 뭐지? 아니, 만져보니까 있는데요? 아, 얘 내가 주셨어요, 임마. 여러분들 때야 되고 많이 했을 거예요. 뒤에서 내가 그치, 그걸 하고 있어. 스님이 잡담하는데 참 못할 짓이다. 그랬으니까, 아이, 보여 봐라. 보자. 달려있나 안 되는, 그러니까 이름이 바길 내려요. 바로 바로 있잖아요. 이 보여 올리더라고. 그 뒤가 문제인 거야. 스님, 예. 네. 스님도 봅시다. 어, 가, 보여. 왜? 그러니까. 아, 내 거 봤는데, 스님 것도 보여줘야지. 그래. 아니, 화초에 막,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랬더니 막 울어요. 아, 우리 그 전체 집어서 보잖아요. 왜? 그 왜 울으니까. 어, 내 거 보자고 해서 스님한테 보여주니까 스님 거 자기 거 안 보여주고 얘기하고 아 보여줘 큰 스님이 뭘 보여달라고 그랬냐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애기 처사 왜 그래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보여달라 보여주고 나 보여주고 스님 거 보여달라고 안 보여준다. 스님 또 하는 얘기가요. 지한 스님 예 보여줘라 이런 거. 여기보다 많아. 여기보다 사람이 나 환장하게 느껴. 저걸 커도 뭐 착각이네 내 던질까. 그래서 뭐라 그래가 절대 구속진 허우를 못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 이거 죄방일까 말이야 진짜. 그런데 이러니까 아 울어요. 입을 틀어놨고 진짜 보여줘서 내가. 그러니까 허우는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왜 안 되지? 많은 사람한테 지가 보여줬는데 스님도 많은 사람한테 보여준다. 댓글 안 하고 내가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얼마 치는데 한 시간 이제 끝나더라고. 그래서 보살님이 애기를 데리고 가는 걸 보고 내가 숨어있다가 나와. 이때 스님 생활 그때가 한 10년, 8년 했을 때인데 그때 또한 배웠던 걸 쌍허당이야. 쌍허당이고 아 세상은 공짜도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뭘 물었을 때는 그 애기 도사가 틀림없이 우리가 이게 나 혼자 그 스님이 다시 태어난 스님이서 내한테 깨우치 주려고 그랬고 세상은 공짜가 없다. 내가 보통 물잖아요. 요새 장사 조금 잘 돼? 아유 안 돼요 스님 안 돼요 스님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면 쌀이 없나 했을 때 왜요 스님 쌀이 없는데 안 없으면 우리 쌀 주려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기브 앤드 테이크가 될 수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 모종이 요새 좀 어떠니? 이런. 아이고, 뭐라 그래. 자기 고문지하고 비만 듣고 있으면 다 전 밖에 나왔는데. 누구네 장사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얼마 있으면 문 닫을 거야. 이러는 거야. 구원만 짓고. 내가 물어봤을 때는 그 답을, 문제를 줬을 때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었기 전에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저희는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제자랑이 아니고 개가 깨우친 것 때문에 제자들한테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스님이 나한테 관심 없어가지고 안 물어봤어. 아니요. 걔가 스님 요새 내 집세도 못 주고 살아 이러면 내가 집세 줘야 되는 거야. 줄 형편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답을 물었을 때 답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게 있으면 내가 안 물어봐요. 진짜 큰 거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가 아닌지 볼 거야.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나 그게. 이게 큰 스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니 바로 중도. 중간만 철면 살아라. 얘가 아직 한 시간 더 남았어. 여기 여러분들한테 줬던 게 스님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토끼하고 거북이처럼만 살면 된다. 아 토끼하고 거북이에서 뻔하게 있는데 뻔하니까 그렇게 살아.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누가 이길게 그럼 미쳤어요. 그렇게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게임이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책에 나오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길게? 이러면 뻔한 일이야. 토끼가 이게 이 토끼가 이긴다는 답인데 거기를 거북이가 이기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게을러서? 아니요. 우리한테 팔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거북이는 여기서 뛰어서 저 멀리까지 목표를 보고 갔어요. 목표, 저 목표. 10리니까 4km니까 4km를 보고 갔고 거북이는 토끼는 뛰면서 옆을 보고 해. 상대를 보니까 아 저건 게임이 안 되거든. 내가 한참 쉬어가도 되겠거든. 옆에 보니까. 그러니까 쉬어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옆에 토끼 보면 거북이가 토끼 보면 못 뜁니다. 왜? 뛰는 포스를 보면 저거 경주하자고 하는 자체가 틀렸잖아요. 이 거북이는 옆에가 뛰든 말든 목표 나는 4km를 가야 되니까 4km를 목표로 갖고 토끼는 옆에 상대를 보고 뛰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래요. 절에 오던 스님이 되든 옆에 상대를 봐요. 누가 총무원제죠? 그 새끼 뭐, 머리가 끄집어 얼마 돼야 돼, 총무원제. 아니요. 가다가 아침에 한 시간 동안 총무원제한테 좀 종료될 수 있고, 부처될 수 있어요. 스님, 저 사람은 저기 1년을 댕기는데 이만큼 공덕이 오는데 나는 절에 10년을 댕기는데 왜 없을까요? 그걸 옆을 보고 뛰는데.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가 여기서 연습할 때 2시간 6분대에 거짓 다 뜨고 3명이나 2시간 6분대에 뜬답니다. 그런데 진짜 경주를 국가대표로 뛰면요. 2시간 6분이 아니라 2시간 20분대도 못 들어와요. 왜? 혼자 연습할 때 뛸 때는 105리를 42.195km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뛰면은 페이스 오버하니까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끔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6분 때 완주까지도 해요. 그런데 경기를 하면은 나는 내 페이스로 이게 지금 5마일로 뛰었는데 옆에는 이만큼 막 뛰어가네. 그럼 자기는 이상하잖아. 그 옆에는 걸 따라가는 거야, 이걸 보고. 그래서 30km 가면 지쳐가 뚝 떨어져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공부에 누락이 되고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나가 생긴 바로 그거예요. 옆에 왜 봐? 내가 부처님한테 귀의했으면 어쨌든 그때는 부처님 시도한테 가야지. 저놈은 통원자인데 저놈은 공자인데 저놈은 어떤데. 아 저놈은 신도가 많아서 저놈은 뭐 요새 코로나 안 돼서 장사하는데 뭐 중들이 뭐 좌판 벌렸나 중들이 장사 안 되게. 여기 있는 스님들 얘기가 아니야. 여기 있는 스님들. 여기 있는 스님들은 계속 다 하고 못 들은 스님들, 그런 스님들이 있으면 그리지 마라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하나씩 따서,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풀려, 쉬운 건 못 풀어. 오늘부터라도 가셔서 쉽게 내가 과연 토끼와 거북이처럼 옆에 사람만 보고 뛰었느냐.
아이고 누구 엄마가 그 웃기더니가 코세오니까 조금 낫더라. 나도 코세오 이제 코세오 이혼할머니지. 아이고 옆에 엄마가 그가 눈이 저기 쫓기셔가지고 이상하더니까 그 눈 쌍꺼풀이더니까 이쁘대. 나도 쌍꺼풀 지웠다가 이혼하더니 옆에 사람보다 뭐 한정했어요. 이게 오늘 들은 스님들이나 저도 그래요. 그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잊어버려요. 저희한테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나가는 문에도 써붙여놨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 들어올 때 밖에 거 다 잊어버리고 들어와라. 안에서도 지금이라도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게 있어 잊어버려라. 생각한다고 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항상 좋은 각도로 좋은 일로 생겨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내가 평생 안 봐도 좋겠다고 해서 요새 안 보니까 거리두기 하고 이래 안 보니까 그 보기 싫으면 또 만나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잖아. 어쨌든 분당국부 가고 우리 스님 이 생일날 생일이고 가시는 날 이분이 남긴 메시지 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분한테 이런 걸 제가 배웠습니다 하는 거 전할 따름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뭐 여기 그거 쓴다고 해서 세금 붙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 받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이어서 주도바 발언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불교 천지종 관음선원 연홍법사께서 주도 발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발언문. 진여의 세계에서 오시어 진여의 세계로 가신 일본 존자님, 참배가 화신으로 각가지 방편으로 삼계고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 오늘 일봉존자님 열반절을 맞아 저희들은 조용히 합장하고 발언하옵니다. 대한의 남쪽 청정산 제주에 강탄하시어 19세의 제주도 삼방굴사에서 출가하시어 64년간 중생을 위해 보호정령하시다가 사바에서 그림자를 거두신 일본 큰스님, 그리운 큰스님, 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 제도의 형상을 보이시어 탄생과 열반, 추모일이 한 날입니다. 동양의 불교가 전해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열반에 드시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심신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큰 것 보이신 일입니다. 보고 싶은 일본 큰스님, 열반은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이며 모든 번뇌의 불을 꺼버리는 절대 안원의 적정의 경지라 배웠습니다. 일본 큰스님은 다시 저희 곁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오셨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라면 어서 오셔서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사바세계 이종표 되어 주십시오. 일봉존자님, 오늘 님을 모시는 이 도량에서 다시 오신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저희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성직하시는 자비의 그 인자한 미소를 더욱 가깝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일본 큰스님,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연소될 때 꺼지지 않는 열반의 불꽃을 얻게 하소서. 일본 존자님, 사랑합니다.
2564년 5월 9일 사당법인 전국대 연호 합정대 올립니다. 네, 공지사항 하기 전에 오색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고 불법성 하겠습니다. 불. 불. 법. 승. 16주년 열반 24주기 다례제 봉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